구독! 좋아요! 아, 방학하니까 좋구만. 아유, 겨울이라서 그런지 더럽게 추운데. 어? 역시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TV 보는 게 바로 개꿀제. 어? 인정? 어? 인정띠. 아, 뭐 하는 거 없나? 아, 저 뭐야? 어, 들어. 어, 진우 두부가 꿀잼이야, 역시. 어? 어? 전화 왔네. 여보세요? 야, 전화 바로바로 좀 받아.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아, 너 또 CCTV 보고 있었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야, 듣고 왜? 보고 있긴 한데. 그, 너 엘사 알아, 엘사? 겨울왕국? 아, 그, 아, 그, 뭐야. 그 9시 뉴스에서 봤었어요. 그 막, 겨울왕국 엘사 때 막, 레디고 하면서 막, 어린 뿌리는 그 여자분? 어, 그분 있잖아. 어. 그분이랑 내가 연락이 어떻게 됐는데, 어. 내 이번에 열매 하나를 준비했거든. 열매? 어. 갑자기 무슨 열매를 줘, 그 엘사님한테. 너 그러다 얼려! 야, 내가 누구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열매 하나 줄라니까 빨리 연구실 와, 연구실. 궁금하잖아? 아씨, 그 엘사분 진짜 예쁘던데? 야, 그럼 진짜 볼 수 있는 거냐, 엘사? 야, 빨리. 아, 알았어, 야, 그만 연구실에 바로 달려간다! 여기! 이렇게. 아씨, 추워 죽겠는데, 씨. 엘사님 만날 수 있을까? 바로 가야 돼. 어, 김원대! 아, 빨리 루키야, 갔다 올게! 엘사 만나러! 야, 이수야, 나왔다! 이수야! 뭐야? 아니, 오라는 자식이 어디 간 거야? 연구실에 있나? 야, 이수야! 이수야? 뭐야? 야, 어딨어? 왔어? 야, 뭐하고 있었어? 아, 잠깐, 전화 좀 하느라. 어. 야, 됐고요. 여기서 진짜 볼 수 있는 거 맞아? 아니, 난 못 볼 것 같거든, 지금? 왜? 아, 나 지금 전화했는데. 어. 집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 당장 가야 될 것 같거든? 여기, 여기, 일로 와봐. 어, 뭐 큰일이야? 어, 좀 큰일이라 당장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야. 여기 이거 보이지? 어,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이상하게 생긴 열매가 있어? 이거랑. 어. 이거거든? 어. 첫 번째 그, 어, 첫 번째 중계 너가 위급할 때. 어. 그 열매를 먹으면 돼. 알겠지? 아, 그럼 나 혼자 갔다 오라고, 엘사 보러? 당연하지. 아, 야! 야, 거기 엄청 위험하댔잖아. 아씨. 그니까 위험하니까 너가 그걸 먹는 거야, 이따가. 알겠지? 아, 이거? 위험할 때 먹어야 되냐? 지금 먹으면 안 돼? 배고픈데? 아, 안 돼, 안 돼, 아니야. 배고파? 그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이고, 알 수 있어. 아, 됐고, 그러면 이건 뭔데? 그게 엘사님 드릴 그 용암 열매야. 용암 열매? 용암 열매. 으이? 이거 먹으면 용암에 타 죽어? 야, 용암 열매 먹는데 용암에 왜 타 죽어? 몸이 막 뜨거워지니까. 아야, 용암 면역도 생기지 임마. 어, 그러냐? 야, 아씨, 알았어. 야, 그만. 급하니까 먼저 가봐. 나 천천히 가볼게. 알겠어. 야, 어, 그래요. 연구실 문 이거 단속 좀 잘해줘. 어. 아, 추워. 씨. 이렇게 서가지고 옷을 입어도 이렇게 추운 나라는 역시 겨울왕국뿐이야. 아, 더럽게 춥네.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마을 사람들 단 한 명도 안 보이냐? 아,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니, 어떻게 진짜 한 명도 안 보여, 한 명도. 어, 오케이. 어, 추워. 어, 저기 마을 있다. 아,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뭐야? 아무도 안 계세요? 어,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시냐고요! 아, 뭐야? 아,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아, 뭐야, 이, 진짜, 이 겨울왕국, 이거, 왜 이래, 여기 도시, 진짜. 어, 됐고, 저 성이, 그, 겨울왕국에 엘사가 산다는, 성 같은데, 어, 좋아. 빨리 가봐야겠다. 어, 좋아. 진짜, 어떻게, 사람 한 명도 없냐. 어우, 추워. 더럽게 추워. 진짜, 무슨 성의 다리가 이렇게 길어. 아, 진짜. 아, 추워. 이야, 여기가 겨울왕국 엘사가 사시는 성인가 보다. 와, 진짜 이쁘다. 저기요, 아무도 없으세요? 누구냐? 어, 어, 뭐야? 어, 몸이 안 움직여. 너 누구야? 저는 열매를 배달하러 온 진호인데요. 이게 엘사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갖고 온 열매예요, 맞죠?
어, 원래 내가 알기론 이수학생이 오기로 했는데 거짓말 치지 마! 아아아아아! 어씨, 말을 안 믿잖아. 일단 이수, 이거 위험할 때 먹었는데 먹어야겠다. 맞다니까요!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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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이거. 보셨죠? 진짠가 본데? 아니 근데 제 몸에서 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 그거는 아마 그 네 친구가 만든 열매 때문일 거야. 어서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아니 이슈는 무슨 또 이런 열매를 만든 거예요? Let it go. 아니 그 노래 잘 알아요. 그 노래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열매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 엘사님? 사람들이 마을에 오질 못해. 너도 느꼈겠지만 여기가 너무 춥거든. 아 그래서 다 녹일라고. 아 그래서 융합열매 때문에 이걸 먹고 마을을 따뜻하게 하려고요? 그치 그치. 알겠습니다. 근데 제 몸이 너무 뜨거운데. 죄송해요. 집에 불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시죠 제 마음. 아유 왜이래. 죄송해요. 아 일단 됐고 이거 그러면은 열매 드릴게요. 드세요. 그래. 네. 조심 좀 하려구나.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됐고 그러면은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 집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아우씨. 얼굴은 이쁘면서 인성은 좀 뭔가 더럽게 없어 보이네요. 빨리 집에 가야지. 내가. 예, 안녕히 계세요. 일본어 거 아니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빨리 가야지. 실수로 집을 다 부셔버렸네. 몸에 주체가 돼. 뜨거. 드디어. 이 열매를 손에 넣었군. 사실 난 마을을 구하고 싶지 않아. 나를 증오하고 무서워하던 그 인간들을 죽여야겠어. 추워. 그래서 조금만 가면은 다시 우리 동네 나오니까 좀만 힘내야지. 근데 그 이수가 준 능력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안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추울 때는 바로 이렇게 나무를 태워주면은 따뜻하지로. 이런 식으로 말이야. 됐고. 호랑이도 제발 하면 온다더니. 이수야. 야 지도야, 지나 뉴스 봤어? 아 내가 지금 뉴스를 어떻게 보냐. 너 때문에 지금 집 가고 있는데 고생하면서. 야 지금 큰일 났어. 너 지금 열매 먹었지? 나 열매 야 먹었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너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지금 너가 영웅이다. 영웅? 지금 엘사가 뉴스에서 지금 사람들 다 죽이고 난리 났어. 뭐? 사람들 다 죽였어. 사람을 왜? 모르겠어. 아니 알았어 끊어봐. 내가 다시 가볼게. 알았어 끊어. 그래. 아씨 뭐야. 엘사님은 마을의 평화를 찾는다고 열매를 먹으신 건다는데 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야? 마을 멀쩡한 것 같은데? 뭐야? 마을에 왜 다 타고 있어? 이거 실화야? 이거 완전 이상한 사람이구만. 이거 마을 지킨다고 열매 먹는다면서 마을을 다 태우고 있어. 빨리 막아야겠다. 사람은 사람 없으니까 다행이지. 이러면 진짜. 야 엘사야 어딨어? 엘사야! 이 자식 어딨어? 야! 나오라고! 뭐야? 배까지 태우고 있잖아. 저기 있구만.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야, 그만둬! 응? 너 뭐 하는 짓이야? 왜 다시 왔니? 아니, 뉴스에 난리 났어요. 지금 당신이 마을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아니, 안 지났는데. 당신은 마을을 지킨다고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꼴이 뭐예요? 마을 꼴이! 너무 좋은데? 뭐라고? 너무 좋다고? 나쁜 자식! 일로 와! 촤! 으악! 이건... 뭐야? 얼음 능력이야? 융합 능력까지?
이거 완전 사기캐잖아! 하지만 못 이겨. 나 아니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야. 간다 희게! 진짜 사기캐잖아. 얼리고 녹이고. 아 잠시만 질섭다. 보여주마. 좋았어. 엔텔 좋았어. 어 멈췄어. 또 한 번. 그만하라고. 아 뜨거. 어 용암이라서 뜨. 질섭다. 불쳐봐! 이제 그만합시다. 그거 알아? 그 열매를 먹으면은 네. 물을 못 들어가. 근데 나는 이렇게 아주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거든. 근데 그거 알아요? 뭔데? 우리가 끝나지 않는 싸움이고 당신은 현재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스킬은 얼음을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하! 좋았어. 잠깐만 살려. 어, 좋았어. 살려. 좋았어. 정말 꿀팁을 주셔가지고. 어? 죽었나 본데. 드디어. 또. 어? 드디어. 열사를 막았다. 드디어 내가 열사를 막았어. 그 후 엘사가 죽은 후 진우는. 엘사의 조금 어린 마음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호의 돈으로 마을을 다시 복구시켰으며 마을 사람들은 엘사가 죽은 소식을 듣고 다시 마을에 찾아와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 그 후 진호는 겨울 왕국이었던 성의 주인이 되었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과연 엘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도망갔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과연 엘사가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나갔다라는 댓글을 축축으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뽀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왕국 엘사가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는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